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하기 좋은 태닝 피부에도 잘 어울리는 코랄 피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프라이머로 얼굴 프라임을 해주시고요. 전 특히 여름에는 프라이머는 꼭 하는 편인데요. 프라이머를 안 하면 확실히 얼굴이 나중에 유분이 너무 많아서 화장이 잘 지워지더라고요. 프라이머를 다 바르셨으면 자기 얼굴 색깔에 맞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얼굴 전체에 발라주시고요. 꼭 목도 까먹지 말고 발라주셔야지 나중에 얼굴이랑 목이랑 색깔이 다른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우더는 여름이기 때문에 너무 매트하게 가지 않고 조금 생기 있어 보이도록 전체적으로 가볍게 쓸어주시는 되시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유분기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는 브론저를 이용해서 얼굴 윤곽을 잡아줄 건데요. 저는 얼굴형이 아래쪽이 조금 더큰 편이기 때문에 아래쪽 턱을 조금 더 갸름하게 보이기 위해서 턱을 중심으로 브론저를 발라줄 거고요. 그리고 눈썹이랑 콧대가 연결되는 부분 삼각형 모양으로 쉐이딩을 해주시면 코도 높아 보이고 얼굴도 전체적으로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 보이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눈썹을 조금 도톰하고 일자형으로 눈썹 펜슬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은 저는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 라이트 브라운 브로우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눈썹 색깔을 조금 밝게 해줄 거고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는 라이트 브라운 매트한 아이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밑에까지 연결을 시켜주셔서 눈을 음영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브라운 펜슬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사이를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고 마지막 끝에는 눈 모양을 따라서 눈 위에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조금만 끝에를 빼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밑에 라인은 바깥쪽 반 정도만 채워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위에 라인이랑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방금 그렸던 라인을 반대쪽에 있던 스펀지 팁으로 스머지를 해주시면 조금 더 아이라인이 오래 가고 그리고 또좀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두운 골드 글리터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